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세븐틴, 그리고 뉴진스 등 소속 가수들의 활약 속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하면서 1년 전보다 42%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2,300억 원대로 전년보다 25%가량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성과는 하이브가 그룹마다 레이블, 음반 회사를 따로 두는 이 멀티레이블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면 뉴진스와 BTS의 레이블을 따로 둬서 창작 기반과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따로 만드는 식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주주 환원책도 내놨습니다.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30%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하거나 또 자사주의 매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 준비금을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배당과 또 자사주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하이브의 실적과 주주 환원책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미국 포드와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글로벌 SK에 2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SK온이 미국 자회사 SK배터리 아메리카의 주식 15,000여 주를 2조 500억 원대에 취득하고 이 금액을 SK배터리 아메리카가 글로벌 SK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주식 취득의 목적을 포드사와의 합작법인 투자를 위해서다 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SK온은 글로벌 SK의 투자 금액 총 10조 2천억 원 가운데 자사 지분대로 50%인 5조 1천억 원을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출자는 전체 출자 중에 2차 출자분이고요. 앞서 작년에는 8,900억 원 규모를 1차로 출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종속회사 글로벌 SK가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증자도 결정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SK온의 소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KT가 싱가포르 최대 통신사인 싱가포르 텔레콤과 손을 잡고 기술과 솔루션 수출에 나섭니다. 양사는 최근 구현모 KT 대표 그리고 싱텔그룹의 CEO 등이 참여하는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아 각국에서 초거대 데이터 센터의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싱텔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전환 분야에도 협력을 같이 하는데요. 이달 말에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의 키노트 행사에서 양사 CEO가 협업을 위한 시간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텔은 싱가포르와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21개국에서 가입자 7억 7천만 명을 보유한 통신사인데요. 현재는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과도 사업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싱텔과 손을 잡는 KT의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가 56년 만에 사명을 변경합니다. 이 제과라는 이름을 떼고 롯데웰푸드로 사명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롯데제과는 지난해 롯데푸드와 합병한 뒤에 이 사명 변경을 지속해서 고려해 왔습니다. 합병을 한 만큼 기존의 사명이 가정 간편식과 대체 단백질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지난해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새 사명을 앞세워서 글로벌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메일유업과 CJ제일제당 등도 사명 변경을 고민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의 영역이 넓혀지면서 사명 변경의 필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롯데제과의 사명 변경과 함께 국내 식품 기업들의 글로벌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